사는 집에 두고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 가요. 한옥마을 공용 주차장에 한참을 기다려서 겨우 주차했어요. 많이 사람 많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집은 정원이 너무 예쁘고 방도 깨끗하고 아담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인 게 느껴지네요. 간단히 짐을 풀고 한옥마을 투어 나섭니다. 이제 한옥마을 중심 쪽으로 나가볼게요. 여기는 경기전이에요. 조선 왕들의 어진이 모셔진 곳이에요. 몇 차례 들어가 본 곳이라서 오늘은 입구에서 사진만 찍어요. 전동 성당을 보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사 중이네요. 남문시장으로 늦은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한옥마을의 유명한 음식으로 콩나물국밥이랑 피순대국이 있죠. 얼큰한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청년몰도 구경해 볼게요. 예전에 왔을 때보다 활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편리하네요. 제비집이 있네요. 진짜 이렇게 어린 아기 새는 처음 봐요. 맛은 그저 그랬어요.
전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주인이 허락해주셔서 살짝 만져봤어요.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힐링되네요. 아늑한 방에서 꿀잠 잤어요. 이제 잠 잘 자고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자전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다 가는 길이에요. 앞으로 더 재밌게 자전거 타려면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자전거 영상 아니라서 좀 재미없으셨던 분들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